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및 업추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순 없다고 해놓고 왜 법원의 판결에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입니까? 복두규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은 검찰의 특활비, 업추비 관련 실무자였고 심지어 특활비 전달 등에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비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업추비 서류에 서명을 한 의혹이 있는 김모 씨는 현재 대통령 비서실 3급 행정관 등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검찰의 특활비 및 업추비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70여억 원의 현금 사용처, 정치적인 수사, 명절 떡값 등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여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난해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 비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에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 명품백 챙길 반환용 창고는 있으면서 회식 비용 서류 챙길 창고는 부존재합니까? 우선 검찰의 특활비, 업추비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특활비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23일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북 지원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작, 오염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판결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 회장의 자녀에게 쌍방울 측이 주택까지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지난해 2월에서 3월경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의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줬고 지난해 4월 이후에 재판에선 안부수 회장은 말을 바꿔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는 등 증언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북의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국정원 보고서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내용이 확인됩니다. 북 정찰총국 이호남은 2019년 3월경 대북 사업가인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 주가 조작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김한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들보다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와 매수대 의혹이 있는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 아닌데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입금을 준다는 것,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